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17학번 최민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25살 김도엽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에서 비교문학과 문화를 본 전공으로 그리고 정보 인터랙션 디자인을 복수 전공으로 하고 있는 17학번 권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계획은 인생이 재미없어질 때쯤 그때쯤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미 늦어서. 저는 뭐 본인이 세우고 있는 장기적인 뭐 플랜이 있으면은 굳이 군대를 일찍 가서 그걸 끊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할 일 없으면은 일찍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특별 활동이라던가 혹은 학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학업 기를 잘 타고 있는데 주변에서 아 군대는 이때 가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휘둘려서 약간 본인의 잘 가고 있는 흐름을 굳이 끊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뭐 일주일에 한 세네 번 가면 솔직히 좀 많아가지고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주변에 하는 친구들도 보고 하면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가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1학년 때 생각보다 송도에서 신촌 왔다 갔다 할 일이 엄청 많지 않아요? 엄청 동아리를 하든 말든 네, 신촌 왔다 갔다 할 일은 꽤 많으니까 그거를 꼭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작년에 여러 가지 짜잘한 동아리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거의 2학기 때는 매일 신촌에 왔었던 것 같아요. 아 조금 몸이 상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좋아서 시작한 동아리 활동이고 또 그만큼 보람이 있고 행복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동아리 활동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지원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씨씨 해보셨어요? 아 그걸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요? 아 저는 하고 있어요. 오 네 저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CC 당연히 좋죠. CC 최고예요. CC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 그러면 단점은요? 사실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네. 주변에서 하지 말라 말리는 이유는 이제 연애가 끝나고 나서 뒷 걱정을 하는 거 아닌가? 그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뭐 좋아하는 사람 생겼는데 CC라고 안 만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요. 상황 괜히 상황 따지다가 안 만나는 게 있어요. 그냥 좋아하면 만나는 거지. 좋은 선택. CC를 하면 안 된다의 근거는 깨졌을 때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본인들도 힘들어져서예요. 근데 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도 경험은 없습니다만 정말 이 사람이다 싶은데 그런 가능성을 주변에서 하지 말라는 말에 휘둘려서 놓치면 좀 아깝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캠퍼스에서 CC를 해본다는 게 가까이에서 서로 생활을 공유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이 쉽게 해볼 수 있는 경험은 아니잖아요. 대학교 때만 딱 할 수 있는 경험이니까 정말로 좋은 사람이 있고 정말로 좋은 기회가 있다면 해보는 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놀고 싶으면 노는 거고 하고 싶은 게 공부면 하는 거고. 근데 놀아도 최소한의 할 건 하면서 노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기를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뭘 잘하는지, 어디에 흥미가 있는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꿈을 갖고 싶은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치열하게 하는 시기가 1, 2학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일부로서 노는 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때가 아니면 언제 놀아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노는 거를 뭔가 약간 내가 인생을 탐방한다는 느낌의 일부로 봐야지 그게 이제 나머지 것들을 잡아먹는 수준까지 간다면 충분히 삶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네. 학점을 잘 딸 수 있는 방법은 모두가 알고 있지 않을까요? 아 공부를 하면 돼. 근데 이제 공부보다 중요한 가치가 많으니까 그게 문제인데 맞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우왕좌왕 하는 거죠. 근데 평소에 너무 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상을 맞기 위해서.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냥 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만큼의 반의 반만큼만 해도 4점대 이상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신입생들 앞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 아닐까. 우리는 너무나
자유로움에 취해 있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수강신청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강신청의 성공이라는 게 꿀강을 찾아서 바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흥미가 있는 과목을 조금 골라서 담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수강신청을 하기 전에 본인이 이 수업을 들을 때 정말 재미가 있을 건가 라는 거를 살펴볼 수 있게 실러버스를 잘 읽어보시고 빌넛과 광클과 좋은 마일리지 배분을 통해서 꼭 그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학점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대학생들은 여행을 많이 가요. 일단 고등학교 때는 뭐 방학 때 시간 내서 많이 어떻게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그냥 없는 돈 없는 시간 할애해서라도 어떻게든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도 하면서 그냥 쉬는 거죠 뭐. 저는 동아리, 댄스 동아리를 하고 있어서 동아리 활동하고 저녁에 연습 가기 전에는 1월달, 2월달에서 연말정산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아르바이트까지? 너무 강박에 휩싸여서 막 대외 활동을 해야지, 인턴을 해야지, 막 스펙을 쌓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겨울방학에 보냈던 이불과 귤과 넷플릭스가 함께한 그런 휴식을 갖는 것도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방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새내기 때는 같이 밤새서 술 마시고 연고점 가서 열심히 응원하고 뭐 수업 한 번쯤 째보고 또 출티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새내기 때만 즐길 수 있는 그 사소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소한 행복들을 미루지 말고 온전히 느끼면서 까르페 디엠 하시고 메멘토 모리 하는 그런 1학년 삶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다 대답해드리면서 느낀 건데 너무 이것저것 각 재지 말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직 우리는 젊으니까. 네, 바깥 많이 쌀쌀한데 뭐 지금 따뜻할 수도 있고요. 날씨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축하드리고 사랑해요.